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가디건으로 여러가지 스타일링하기. 여러분 또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잖아요. 가을하면 또 가디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옷을 다른 걸로 바꿔 입고 싶지만 또 이렇게 사정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가디건으로 다른 스타일링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가디건으로 한번 코디를 해볼 건데, 이 가디건은 PPL도 아니고 광고도 아닌데 왜 얘를 선택을 했냐면, 코디하는 거를 보여드려야겠다 하면서 가디건을 찾는데 다 쫄쫄이 가디건 같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이 가디건이 제일 무난하게 생긴 것 같아서 얘를 선택했습니다. 꼭 이 가디건이 아니라 이거는 비슷하게 생긴 가디건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무 가디건으로 따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룩은요, 제가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톤온톤으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약간 베이지 톤의 와이드 슬랙스, 그리고 흰색 운동화, 그리고 가방끈도 이렇게 베이지 톤의 가방으로 매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가닉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약간 심심할 수도 있는 그런 룩이라서 가디건을 이렇게 벌려갖고 약간 오프숄더 형식으로 입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입게 되면 약간 섹시한 느낌을 조금 더 가미를 할 수가 있어서 가디건 안에다가 뭐 셔츠나 목폴라 이런 거를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오프숄더로 또 연출을 해주면 훨씬 더 스타일링 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오프숄더 형식으로 가디건을 입어줬을 때는 목걸이 같은 걸로 이렇게 약간 포인트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걸이랑 귀걸이를 지금 실버톤으로 맞췄는데 또 오히려 액세서리들을 골드로 맞춰갖고 스타일링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을 내줄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스니커즈를 매치를 했지만 여기에다가 약간 구두 같은 거를 또 매치해주면 또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고, 이 스타일링의 약간 포인트는 가디건을 바지 안에다가 배바지를 해서 넣어 입은 건데요, 이렇게 배바지를 해서 넣어 입으면 제가 또 키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건을 이렇게 빼서 입는 것보다 가끔은 이렇게 바지나 치마 안에다가 넣어 입는 게 스타일적으로나 비율적으로도 좋아 보일 수가 있고 또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와이드 팬츠 입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더 뚱뚱해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팬츠를 입게 되면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데 여기 위에는 이렇게 와이드한 핏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허리가 얇아 보이고 또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으니까 도전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씩 도전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착장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실 법한 화이트 셔츠로 같이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셔츠도 오버핏이고 가디건도 오버핏이라 조금 전체적으로 부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허리에다가 벨트를 착용을 해줬어요. 이렇게 가디건 위에다가 벨트를 착용을 해주면 허리도 좀 더 얇아 보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부하니까 또 이렇게 골반도 훨씬 더 있어 보이면서 몸의 밸런스가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저는 벨트를 해줄 때 배꼽보다 살짝 위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해주는데 이렇게 살짝 더 위에다가 벨트를 해주면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허리가 얇아 보이고 싶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벨트를 착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와이셔츠가 가디건 밖으로 삐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셔츠의 커프스를 가디건 밖으로 한 번 더 접어줬어요. 또 이렇게만 하면 너무 화이트 화이트한 컬러라서 좀 심심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왼쪽 가슴에다가 브로치를 달아줬는데요, 브로치 말고도 다른 컬러 시계, 목걸이, 귀걸이 이런 액세서리로도 포인트를 주면 다른 느낌을 내주니까 또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셔서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스타일링은요, 뉴욕의 셀럽이 길 가다가 파파라치한테 찍힐 것 같은 그런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은 검정 색깔 목폴라에다가 슬랙스, 그리고 로퍼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보리 가디건으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 스타일링은 약간 영한 친구들을 타깃으로 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약간 20대 중반에서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굉장히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런 언니들을 위한 스타일링인데요, 이렇게 딱 입고 스타벅스 가
와갖고 노트북 하나 딱 켜고 커피 딱 마시면서 노트북 하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시크함을 풀풀 풍기는 그런 스타일링입니다. 이 룩은 올 블랙에 화이트로만 이렇게 포인트를 준 착장이라서 되게 호불호가 없는 착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뭔가 도화지 같은 그런 느낌의 착장이라서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를 어떻게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느낌이 확확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목폴라 위에다가 목걸이, 안경, 그리고 옆으로 매는 가방을 함께 착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 착장의 포인트를 바로 이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쁘게 뭔가 풀거나 막 예쁘게 묶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바빠서 머리 묶을 시간도 없다 그런 느낌을 내주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착용하시는 이런 집게핀으로 대충 머리를 묶은 듯한 이런 느낌을 내줌으로써 조금 더 내추럴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약간 섹시함을 가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런 헤어스타일링만으로도 느낌을 확확 다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스타일은 우리 귀요미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요. 맨투맨의 플레어 스커트 그리고 단화의 에코백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렇게만 입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렇게 가디건을 어깨에 둘러줬는데요. 이렇게 어깨에 둘러주니까 룩이 심심하지 않고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스타일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맨투맨 뿐만이 아니라 뭐 원피스, 셔츠 이런 걸 입었을 때 오늘 룩이 좀 심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렇게 또 가을이니까 가디건을 둘러주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을 둘러줬지만 이 가디건이 뭐 빨간색이냐 검정색이냐 여러 가지 또 컬러에 따라서도 액세서리처럼 다른 느낌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하이엔드 패션 느낌을 내준 스타일링인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가디건을 오프숄더로 입어줬는데 아까는 목걸이를 착용했었잖아요. 근데 목걸이도 나는 좀 심심하다, 나는 그런 것도 좀 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크네를 보니까 이렇게 스카프로 스타일링을 많이 하던데 그게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얼마였더라? 2,000원인가? 3,000원짜리 반다나 페이즐리 스카프로 이렇게 목에다가 포인트를 줘봐 고요. 롱치마 그리고 또 앵클 부츠를 매치해서 컬렉션에 나올 것 같은 스타일리시한 룩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롱치마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해줬지만 롱치마 뿐만이 아니라 또 슬랙스나 청바지 이런 거에도 다 매치가 잘 되니까 나는 너무 뻔한 룩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의 가디건으로 다양한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 참고하셔서 가디건 하나로 뽕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